안녕하십니까. 영화대전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133번과 134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f you travel from London to Edinburgh, you can also travel from Edinburgh to London. 자, if니까 뭐뭐 한다면이죠. 너가 여행한다면이죠. 어디서부터? From A to B죠. 런던에서 에딘버러, 그러니까 에딘버러죠. 에딘버러로 여행을 한다면 너는 또한 여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로부터? From A to B죠. 에딘버러에서 런던으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죠, 그러나, if coal, 석탄이죠, 석탄. 자, 석탄이 사용되어 진다면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your train go. 너의 기차가 가게 하기 위해서 석탄이 사용된다면.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be used to 다음에 여러분 명사나 ing가 나올 때랑 be used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올 때랑은 뜻이 완전히 다르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익숙하다.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유주가 수동태가 된 거고 뒤에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죠. 사용되다. 예. 아,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하면은 또 뭐가 있어요? 그냥 used to가 있죠. used to 동사 원형. 얘는 하곤 했다죠. 뭐뭐 하곤 했다. 하곤 했다인데 지금은 안 하는 게. 그죠? 지금은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use와 관련된 표현 세 가지 정리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너가 런던에서 에딘버러로 여행한다면 너는 이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예, 에딘버러에서 런던으로 또 여행을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석탄이 사용된다면 바로 너의 기차가 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목적으로 하여금 동사 원형 하게 하다. 자, 그렇게 한다면 there is no way예요.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그쵸? 어떤 방법? by which예요. 바로 그 방법으로가 되겠죠. 그 방법으로 you can collect the heat. 열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은 어떤 열입니까? 예, 또 뒤에서 꾸며주죠. which it generate. 바로 여기서 이 it은 석탄이죠. 석탄이 발생시키는 그 열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end 다음에 turn이 나왔어. 이 turn은 어디에 걸려요? 이 collect에 걸립니다.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이 발생시키는 열을 모아서 turn A into B죠. 원래는 A를 B로 바꾸던데 백이 들어갔으니까 그 석탄을 되돌리는 거죠. 뭐, 아니 그 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열을 뭘로 다시 되돌려요? 석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no way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모든 인더스트리 산업이 depends on도 되고 upon도 되죠? 의존합니다. 그죠? 의존하다. 의존하다. 어디에 의존해요? 이러한 irreversible 이게 뭡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에 의존을 하는 거죠. 예, 석탄을 한번 쓰여서 열이 되면 그 열을 다시 모아서 석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쵸? use up, uses up, use up. 그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이 뭐가 있어요? exhaust가 있죠? 예, 다 써버리는 겁니다. 소진시킵니다. 뭐를요? 그 지구의 capital. 자, capital은 밑에다가 이게 뜻이 많아요. 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수도죠, 수도. 그렇죠? 수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쓰인 뜻인데 이 자본 또는 자본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자산도 되겠죠, 자산.
자본이나 자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본, 자산이면 뭐겠어요? 지구의 리소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리소스. 지구의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예, 대문자 있죠? 대문자. 대문자의 뜻이 있고요. 얘가요,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 형용사의 의미로는 뜻이 요거 모르실 거예요. 사형의라는 뜻이 있어요. 사형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대문자의라는 이 형용사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그죠?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지구의 자원을 소진하는 거다. 다 써버리는 거다. 그쵸? 자, 현대 산업은요, 사실상 어때요? Spend drift. 이게 뭡니까? 이게 돈을 해프게 쓰는 거예요. 돈을 해프게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쓰는 사람. 그러니까 산업이 뭐예요? 이 지구의 자원을 해프게 써버리는 것이다.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and 다음에 sooner or later. 라임이 살죠? 이게 조만간이죠, 조만간. 예.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조만간 어떻게 된다? must suffer. 겪어야 한다는 거죠. 뭘 겪어요? penalty. 형벌이죠, 형벌. 뭐에 대한 형벌? 바로 돈을 해프게 쓰는, 바로 자원을 해프게 쓰는 것에 형벌을 겪을 것임에 틀림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예, 산업이 발달한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이 자원을 고갈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자, 134번으로 갈게요. 아놀드 토인비의 글이 이 성문 영미 명문선에 참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역자 학자로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바로 본문에 자, future historians죠. 그러니까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말할 것이다. 컴마 컴마는 삽입이죠. 괄호로 묶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미래학자들이 이 that year라고 말할 거래요. that year의 내용을 보니까 the great event, 아주 큰 사건이죠. 뭐에?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was the impact, 충격이다, 영향이다. 그쵸? 뭐에? of the western civilization, 서구 문명의 어떤 충격, 영향. 어디에 충격 주고 영향 준 거예요? upon 보이시죠? 예. 그래서 impact는 항상 이렇게 upon이나 on 같은 거랑 같이 나옵니다. 뭐뭇에 대한 영향 또는 뭐뭇을 향한 충격할 때. 자, 뭐 어떤 충격이고 영향이에요? All the other living societies of the world of that day. 그 시대에 세계의 모든 또 다른 살아있는 사회들에게, 그쵸? 서구 문명의 영향, 그쵸? 서구 문명이 준 영향. 그것이 20세기에 가장 큰 사건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they will say, 그들이 또 말할 거예요. of this impact는 좀 괄호 묶어주세요. 자, 그 영향 또는 그 충격에 대해서 대디아라고 말할 거다. 자, 그것이 그 충격이나 영향이 was so powerful, 너무 강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너무 persuasive, 너무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 설득력이 있는. persuade가 원래 설득시키다니까. 설득력이 있는 인데 쏜데 되시죠. 너무 뭐해서 어마하다죠. 그것이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turn something 그리고 upside down 그리고 end 다음에 inside out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turn이 나오고요. 그리고 something이 나온 다음에 뒤에 이렇게 upside down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side,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upside down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inside out이 올 수도 있는데 뜻이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이게 뭔가를 다, 그죠? 이 something을 다 뒤집어 놓다입니다. 다 이제 뒤집어 놓다예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upside down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다 뒤집어서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은요, 다 뒤집어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바꾸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냥 다 뒤집어 놓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그쵸?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리브즈 그죠? 아, lives of all its victims. 자, 그것의 희생자들의 삶을 다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죠? 자, affecting 영향을 끼치면서죠. 그죠? 행동과 outlook 하면 관점 세계관이죠. 그리고 느낌, 그리고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바로 개별 남녀의 뭐에 대한 믿음? believe는 항상 인이랑 같죠? 명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이 개별 남녀의,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신념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의 영향이 예, 어마어마했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죠. 예,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